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느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극한이 뭔지 알면 간단하다. 자, 극한의 성질이 나오긴 나왔다, 맞지? 자, 눈으로만 보고 갑시다. 뭔데요? 상수 나오면 상수 빼낼 수 있다. 더 셈 뺄셈 가능하다. 뽑셈 나눗셈 가능하다. 내가 다 가능하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됐죠? 수열의 극한값 계산,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뭐였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다 했던 거 맞나?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했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 나눠서 정리했었고,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 있을 때는 유리하고 루트 없을 때는 최고차항을 묶어서 정리합니다. 앞에서 다 했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는 거 굳이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예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무한대 더하기 상수, 무한대는 엄청 큰 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조금 더 해봤자 무한대예요. 맞지? 빼도 무한대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다. 양수를 곱하면 양의 무한대, 음수를 곱하면 음의 무한대. 맞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한대에 거듭제곱을 해도, 거듭제곱 끊을 거에도 무한대죠. 맞지? 그리고 무한대분의 상수, 분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0으로 갈 거고, 나누기 했을 때는 어차피 뭐가 되든 간에 무한대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빠졌는 게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그거 계산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알고 있겠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나온 거고,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우리 다 했던 겁니다. 나와있길래 쌤이 올려놓은 거지 실제 다 알고 있던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정리해서 나눈 다음에 우리 계산하는 건데 극한값 다 따로따로 맞지? 근데 분자가 더 크면 뭐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가 더 크면 0. 부모 문제 차수 같을 때 제일 많이 나오죠? 뭐 한다? 개수 비교해라. 최고차항의 개수. 그 내용입니다. 자, 문제 바로 가볼게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수열은 덧셈, 뺄셈 다 떨어뜨릴 수 있고, 곱셈, 나눗셈 다 떨어뜨릴 수 있다. 맞나? 그러면, 얘는, 뭐 따로 정리할 것도 없죠? A제곱 따기 B제곱. 내가 원래 따로 리미트 다 적어주면 좋은데, 의미 없잖아. A제곱 따기 B제곱은 뭔데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나 N도 다 생략했어요. 우리 다 나왔던 거니까 시험에 안 넣으면 되는 거 맞죠? 자, 정리하면 어차피 앞에는 리미트 있고 리미트 따로 다 계산할 수 있고, A 더하기 B가 4니까 N은 얼마 돼야 되고? 16. 자, 그러면 어떻게 돼? AB는 3이니까 빼기 6. 답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맞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별 내용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 또 구하래. 됐나요? 자, n이 무한대로 갔어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돼버리죠.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만 보라 했어요. 그러면 2차, 2차니까 최고차항 비교해봤자 뭐만 남아요? 2만 남죠? 과정 생략합니다. 이거 함수 극한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지금 작거든. 그러면 분자가 지금 뭐니까? 분자가 지금 뭔데요? 플러스 무한대죠?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죠? 근데 분자가 더 크니까 일단은 무한대로 갈 거고, 부호만 보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맞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얘는요? 분모가 더 크네? 그럼 뭐돼요 이거? 0되겠죠? 얘는요? 뭐 시켜야 돼요? 유리화 시켜야 되지. 이해됩니까? 왜? 얘 정리하면 분모 분자 정리하면 분모가 얼마 돼? 잠깐만, 이거 유리하면 되죠? 지금 보니까 얘 n제곱이지? 이거 몇 차인데요? 1차죠? 굳이 따진다면 얘는요? 2분의 1제곱이잖아, 루트잖아. 맞지? 분모 최고차 1, 분자 최고차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차수만 비교해주면 되죠. 이거 같네. 같으니까 얼마 돼요 이것도? 그냥 1입니다. 유리할 필요가 없네요 이것도. 우리 요령으로 풀 때 말이야. 이해됩니까? 언제 유리해야 돼요, 원래? 언제 유리해야 돼? 이거 한번 유리하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루트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할 필요는 없죠. 언제 유리하냐면, 만약에 이게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꼴은 무조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의 극한이나 지금 수열의 극한이나, 너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니?
분모가 0에 가까운 경우는 있겠지만. 알겠어? 분모가 0이 됐다. 그러면, 또는 분모가 0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1번. 분자가 1부터 1까지 나온 거야. 그럼 우리 1번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할 건데. limit, set, n은 무한대로 가는데요. 분모는 지금 뭐야? n제곱분 1이죠. 분자가 지금 뭐예요? 1부터 n까지 나온 거잖아. 1부터 n까지 나온 게 시그마 k죠. 1부터 n까지. 맞지? 분자만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 바로 되죠, 지금 우리 이거. 됩니까? 모르면 수원 다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얘는 그러면 limit, n 어디로 갈 때? 무한대 갈 때, 2n제곱, n제곱 플러스 n이죠. 어차피 분모는 대차수 같으니까 정리하면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만 나올 거다. 됐어요? 그 다음 2번 나와 봅시다. 2번은요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저거 뭔가 규칙이 있다 맞지?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정리해보면 앞에가 2분의 1입니까? 두 번째가 3분의 2죠? 세 번째 거 4분의 3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n분의 n-1. 요거 한 덩어리 있죠? 맞지? 그것도 이거를 제곱하라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뒤에 1부터 n까지 나가라죠? 얘는 지금 뭐로 갈 수 있어?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얘만 정리합시다. 이거 약간 이렇게 날아가네요. 규칙 찾았다 맞지? 됐니? 그럼 요 앞에 덩어리는 n분의 1인데 이거 제곱했으니까 n제곱분의 1이겠죠. 그래서 limit n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이랑 2랑 붙어서 2n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n 플러스 1이죠. 어차피 분모 문제 차수 비교하면 둘 다 2차. 최고차항 비교하면 분모는 2, 분자는 1. 결론 풀면 얼마 나온다 이거? 2분의 1. 간단합니다. 맞죠? 되겠어요? 지금 별 내용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계속했던 겁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3n 플러스 2는 3n 플러스 2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은 2n.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되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 분모 문제가 둘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맞지? 어떻게 하자? 최고차 비교해야 됩니까? 맞지? 상수가 나왔다는 말은 특정한 값이 수렴했다는 말은 0이 아닌 특정한 값이 수렴했다는 말은 분모 문제의 차수가 같아. 맞죠? 그럼 최고차항인 n제곱의 개수 a는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지. 맞나요? 그래서 이거 사라졌어요. 그럼 남는 건 최고차항 비교지 이제. 그러면 3분의 b만 남나요? 맞죠? 이게 2로 나와야 돼. 그럼 b값 얼마 돼야 돼? 6. 되겠어요? 자, 6번 봅시다. 6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도 구하라. 이래 됐죠. 맞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쌤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꼴을 내버리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시켜라. 맞나요? 유리화시킵시다.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자, limit n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시키면 분자 얼마 돼요? n 플러스 3 빼기 n이니까 3이죠. 이 정도 정리되죠, 지금? 이반. 자, 그 다음 분모는요?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입니다. 됐나? 끝났네. 분모 무한대로 갔네요.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니까요. 계산할 거 없다. 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 또 유리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귀찮다. 자, 정리해 봅니다. 바로 유리화시킵니다. 얘 유리화시키면 얘 3 빼면 나오지. 맞죠? 그럼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 빼면 뭐 남아요? 1 남나? 자, 얘도 유리화시킵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또 뭐 나와요? 1. 그럼 얘 끝났지? 각각 유리화는 끝났어요. 그럼 유리화시키고 남은 잔해들만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뭐 붙어요, 이제?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만 남았나? 여기는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죠. 맞지? 루트 나온다고 유리하는 건 아니다 했다, 맞지?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요. 최고차 차수만 비교해주면 돼.
여기는 2분의 1, 그러니까 지수가 2분의 1은 루트 꼴이잖아. 그러면 얘 최고차는 n의 2분의 1제곱, 얘도 2분의 1제곱, 얘도 2분의 1제곱, 얘도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계산합시다. 요 안에 내가 볼 필요 없다 맞지? 내가 지금 막 최고차인 분모로 나눠주고 안 해도 되죠? 뭐 나와요? 루트 1이지. 최고차 루트 1이지. 얘도 루트 1, 얘도 루트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풀면 얼마 나와?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 1 나오겠죠. 1 됩니까? 3번 볼게요. 3번 보면 또 뭐한테 빼기 뭐하는데, 자 루트가 없을 때는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어요?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면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 마이너스 n 세제곱으로 묶어냈어. 내면 뭐 남아 이쪽에? 마이너스 n분의 10입니까? 더하기 2가 맞죠? 자 정리해보자. n을 뭐한테 집어넣으면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뭐한테로 갑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얘는 1 더해봤자 뭐 있으나 마나. 그러면 지금 여기 더하면 1이고 곱해면 무조건 뭐로 간다? 마이너스 뭐한테로 가겠죠? 되겠어요? 별 거 없죠?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해서 안 해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크나 얘가 크나는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죠? 솔직히 비교할 수 있잖아 맞지? 무한대를 제곱한 다음에 10 곱한 거랑 무한대를 3번 곱한 거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얘가 훨씬 크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겠죠. 맞지? 이렇게 해도 계산되지만 뭐 이거 정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이쪽 파트는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수트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 싶으면 틀릴 게 없죠. 맞죠? 새로 공부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리미트 n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는데 이거 유리화시켜야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래. 맞지? 자 유리화시키면 분모 얼마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요 정리하면 합쳐보고 있으면 n제곱 n제곱 날아가지. 그럼 뭐 남아요? an 빼기 1만 남나? 자 우리 원래 계산할 때 다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버렸고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차수 비교하라 했는데 얘 1차입니다 맞죠? 얘도 1차죠? 얘도 1차죠?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지.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이가 분자 A 남나? 그럼 2분의 A 됩니까? 맞아요? 2분의 A네. 아 얘는 2분의 A고 요놈이 3이에요. 결론 A는 얼마다? 6이다. 혹시나 어려우면 끊으세요. 알겠죠? 난 이게 수투 개념하고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수 대신에 수열도 갈짝 했는데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 맞지? 맞죠? 그래서 혹시 조금 빠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안 되면 끊어야죠. 자 이거 헷갈리는 애들 많은데 옛날부터 이거 어떻게 해요? 리미트 그러니까 극한의 계산은 다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리미트 AN은 내가 그냥 뭐라 할 수 있어? 뭐 A라 잡아도 맞지? 여기에 다 떨어뜨리면 이거 극한 다 써봤자 어차피 극한에 영향받는 애는 얘들 둘밖에 없거든요 맞지? 그럼 이것이 이렇게 써봐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EA 더하기 1 뭐 책에 알파로 되어 있겠지만 뭐 2a 더하기 1, a 더하기 5 이건 얼마다? 3이다. 그럼 a 더하기 5는 6a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 양하면 5a는 2다 a는 5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돼요? 정리됩니까? 내가 아직 할 만합니다 맞죠? 섞인 거 없어요. 등비 수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으니까